뭔가요? 기대되는데? 으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오늘은 아주 끔찍한 곳, 아주 무서운 곳, 어떻게 보면 아주 징그러운 곳을 가볼 건데요.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이 벌레가 창궐했다고 합니다. 제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를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인가? 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눈을 봐야 알 것 같아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오늘 바로 이제 이 대벌레 친구들을 직접 관찰하러 왔는데요. 와, 사실 이게 올해 대량 발생이 돼서 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그걸 직접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드디어 대벌레가 또 나왔는데요. 그냥 이 나무에 완전 열려 있어요, 여러분. 와, 저기도 있고 지금 나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부분이 다 대벌레입니다. 와, 여기 바로 앞에 또 있어요. 여기 한 마리. 나뭇가지 같아 생겼어 그냥. 네, 진짜. 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여기도 있고. 와, 근데 왜 이렇게 저기도 있네요? 이게 대벌레가 국내에 세 종류가 있는데 과연 무슨 종류일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탈장만 둘러봐도 진짜 많은 대벌레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진짜 대벌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여기도 한 마리 지금 달려있고, 저쪽에도 보시면 자세히 보면 초록색 개체 한 마리가 또 달려있어요.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죽은 잎에도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저기 보면 갈색 개체, 여기는 또 초록색 개체, 여긴 또 갈색 개체. 그냥 여기 오시면 무조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개체수가 그냥 기하급수 막 저기 위에도 있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계단 옆에도 그냥 막 달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와, 야, 이렇게 잠고. 와, 시체로 있네요. 지금 이렇게 시체도 있고 안쪽에 이렇게 놓고. 야, 진짜 많다. 여기 아래, 여기도 있고, 저기 아래도 있고, 저기 아래 두 마리 있고, 저기 위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제 나뭇잎을 먹고 있는 대벌레인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다 대벌레가 먹은 것 같은데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여기 조금씩 많아지는데요, 이제? 와, 저기 위에서 형이 지금 먼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리 들었을 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휴, 뭐가 막 떨어져. 떨어지는 거 보는데 다 대벌레예요, 여러분. 와, 씨. 여기 다 대벌레. 와, 오! 와, 씨, 오! 와, 이 다 대벌레예요, 이거? 와, 와, 씨, 오!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저 19년 인생 살면서 이건 처음 봐요, 이런 건. 이게 한국이란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야, 우와. 와, 이거 그냥 좀비가 벽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다 없다, 이거, 진짜. 어떻게 대치하냐, 이거? 와, 좀만 걷는데도 이 바닥이 다 검은색 보이시죠? 이게 죄다 대벌레입니다. 와, 저기까지 검은색 다 보여.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발 디딜 틈도 지금 없을 정도입니다. 와, 이렇게 피하면서 가야 돼. 야, 진짜. 와, 저기까지 계속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달려볼게요, 제가. 달리는데 끝이 없습니다. 와, 계속 나와요. 오, 씨, 밝겠다, 밝겠어. 이쪽은 그냥 잎을 다 먹어서 앙상해졌어요, 여러분. 와, 씨, 뭐야. 완전 뭉탱이로 했네요. 위에서 떨어지는 개체들이 있어서. 오, 막. 오! 아, 진짜요? 그래서 모기까지 많아요, 여러분. 오, 형, 저기.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거. 저기는 뭔가, 1,000마리 있을 각입니다, 저기. 저 곤충을 좋아하는데도, 이거는 좀, 저도 만지기 꺼려지는데요? 와, 진짜 많다, 이거. 한통 가득 들어와요. 한번 이렇게 살짝 뜨는데도, 이야, 한통 가득 들어옵니다, 여러분. 와, 막 붙어요, 이게. 그냥 대고 있어봐. 네. 네, 선물 하나 줄게. 뭔가요? 기대되는데? 이거 뭐예요? 야, 이 선물이에요, 이게? 너 가져. 오, 막 팔로 올라온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대벌레를 한번 채집해 왔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제 19년 인생 처음이었어요, 이런 건. 살짝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올해 왜 이러는지 진짜 날씨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올해 매미나방도 그렇고 진짜 꽃매미 여러가지 이제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신기한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